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릇푸릇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가성비 좋고 연비 좋은 그런 차량인데요, 기아의 더니 K3 1.6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 2018년식 32,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네, 색상은요 좀 고급스러운 은색팔 색상이고, 그리고 여기 그릴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고,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해서 저는 이 그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되게 날렵하게 이렇게 빠져있고, 그리고 아래 안개등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말 순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이 충전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몸콕이나 전기스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기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 휠 상태 정말 깔끔하게 잘 사용을 잘 하셨네요. 네, 전기스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뒤쪽에 뒤쪽 타이어도 네,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휠 그냥 신품이라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 4개는 거의 다 신품이고, 휠도 전기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면부 보시면 딱 신차 느낌 그대로예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깔끔한 상태, 그 상태 유지하고 있고, 후면부 공간이 또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짠! 열었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또 생각보다 되게 넓고 크네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여기 워셔에 또 새거 들어가 있고, 여기 청소용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킷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여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 보시면 테일램프부터 이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그냥 신체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좀 여성분들 이나 첫차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정말 추천드립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키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31,763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장기수가 하나도 나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CD 넣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여기 4단까지 그냥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이렇게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공간도 되게 넓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간도 되게 넓고 사용감이 거의 없는 그런 차량이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열선이 양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어봉도 되게 깜찍하고 예쁘게 이렇게 생긴 기어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 여기 모드 버튼, 여기 뮤트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트립 버튼, 리셋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이 보시면 D컷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D컷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는 되게 편리함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는 아무도 누가 앉았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쪽에
그 신체 때 뽑았던 그 비닐 있잖아요. 비닐까지 다 저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이 또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엔진룸 이렇게 열어서 봤는데 엔진 여기 겉벨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여기 속바퀴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GD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엔진은 GD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도 다 봤고 엔진룸도 여기까지 다 봤고 내려서 차 정리해주고요.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기아 자동차의 더뉴 K3 1.6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32,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